응. 우리 4월 25일 날 뭐 행사 하나 한다면서요? 아, 맞아요, 요새. 그 무슨 행사죠, 우리 하는 행사? 예, 저희가, 예, 제가 굉장히 거창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덴마크에서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 시작된 사람이 책이다. 사람이 책이다. 예. 그래서 사람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예, 고양시 사람 도서관 프로젝트, 리듬이. 아, 좋습니다. 예. 우리 뭐 우리 둘이가 지금 책으로 이번에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요. 자, 네. 우리 뭐 간단히 우리 책 우리가 어떤 책인지 한번 신간 소개 한번 해야 되죠. 아, 신간 소개. 제가 뉴욕에 있으면서 있었던 네. 일들. 네, 네. 주로 악행 위주로. 아, 악행보다는 비행 위주로. 침대에서 어디까지? 침대 얘기도 나옵니까? 윤상근의 50가지 그림자. 그리고 이제 예. 아마 다들 뭐 취업한다, 뭐 직장 생활하신다. 열심히 사시겠지만 네네. 여기 제 옆에 계신 분이 사표 써도 괜찮아 예. 라고 말을 합니다. 네. 예. 저는 대한민국의 사표 쓰기 열풍을 불러일으킬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사표 쓰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 강의 듣고 저와 대화를 하고 이 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도 한번 듣고 싶다. 그래요? 나도 사표 써도 돼요?